중량 칠 수 있네. 아, 라리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빈 일로 와봐요. 빈이 이게 시티라고 해서 어? 일로 와봐요 빨리. 아, 안녕하세요, 카빈이의 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리입니다. 저희는 지금 영광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미래로 도약하는 슬기로운 이동수단들이 모두 모였다고 하는데요. 빈님, 저희가 작년에 영광 이모빌리티 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 작년에 또 왔었는데 올해도 또 왔어요. 맞아요. 작년과 더불어 올해도 영광 이모빌리티 엑스포가 진행이 되는데 올해는 크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비링이들한테 어떤 모빌리티가 있는지 보여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서 비링님과 저 라리가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갑시다! 가! 부스도 그렇고 종류도 엄청 많아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 게 기름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아, 맞아. 기름값 네. 너무 비싸. 그래서 제가 아 요즘에 바이크를 타볼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 아, 라리님이 바이크? 네, 그냥 바이크가 아니라 전기 바이크면 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전기 바이크? 네, 이거 전기 바이크 같지 않아요, 뭔가? 저거 한번 타봐도 되나요? 네, 앉아보셔도 되고요. 네. 이걸로 뱀이 뛰고 이걸로 출퇴근하고 이러면 나 좋을 것 같아요. 뒷바퀴가 두 개네. 아, 3륜 바이크네요, 3륜. 균형감도 없는 사람도 쉽게 탈 수 있겠다. 라리님 균형감 막 1도 없잖아. 네. 이거 주행하는 거리가 어떻게 돼요? 주행거리는 적재를 한 상태에서 50km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짐은 100km를 싣고 인증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배터리거든요? 삼성의 DI 셀이 들어가요. 이게 72V 50A 사양이고요. 코드 연결하시고 반대편으로 대지코 연결, 아. 220V 연결하세요. 어, 너무 편리한데요? 배터리 잔량이 이쪽에서 표시가 되나 봐요? 네, 세컨 남았을 때는 네. 반드시 어디서든 충전을 해주셔야 돼요. 카페 같은 데서 충전할 수도 있겠다. 카공족 있잖아, 카공족.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충전족이 생기지 않을까요? 수납 공간이 중요해. 아, 여기 컵홀더네. 여기 앞쪽에도 이렇게 포켓이 핸드폰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짐 실을 수 있지? 여기 앞쪽에도 이렇게 바구니가 있어요. 바구니가. 아, 이 바구니 중요해. 어? 바구니라뇨. 발음 정확히 하세요. 바구니. 어? 뭐라고? 어, 비니님! 저 이 국방색 너무 이쁜 것 같은데요? 아, 이 색깔 진짜 이쁘다. 그쵸? 박스 이쁘다, 이거. 오, 탑박스 너무 이쁜데? 야, 타. 아, 근데 얘는 혹시 주행하는 거리가 더 긴가요? 한 65km 정도. 아, 조금 더 기네요. 한 네. 15km 정도. 네, 네, 맞아. 시트 아래쪽에 수납함이 많아. 그리고 배터리가 이렇게 있네요. 배터리 충전 구간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다 꽂아서 이렇게 배터리 두 개를 다 완충시킨 상태에서 주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 오! 라이트 나오니까 너무 예쁘네요? 덤블비 같아요. 오, 진짜 닮았다. 몇 킬로 주행 가능한지도 나오고 지금 날씨랑 온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현대 캐피코 순행 파워트레인입니다. 전기차처럼 어. 초반 토크가 좀 센 느낌인 것 같아요. 따먹기 괜찮을 것 같잖아요? 어? 아, 아니 그 이렇게 따잖아요, 남자들 운전하다가. 칼치기요? 어. 아, 그렇게 운전하시면 위험하죠. 아, 네네. 안전운전하세요, 여러분. 어,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혹시 이게 뭐예요? 배터리를 동시에 8개를 충전할 수 있는 스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전기구나. 전기 차량용 오토바이에 네.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가 될 것 같아요. 배터리 들어간 저 충전기는 고프로 충전기처럼 배터리를 따로 분리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기계인 거고. 근데 이게 왜 필요한 거지? 제가 직접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전기 바이크 타고 딱 내렸어. 지하 주차장에 주차 딱 했어요. 여기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냥 이거 연결해서 요거 충전기를 요 대지코 요거 그냥 꽂으면 끝나는 건데 대지코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그리고 공용 시설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되지. 맞아요. 이렇게 그냥 빼가지고 배터리 빼가지고 집에 이렇게 크레들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꽂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 이해됐어요, 이제? 나 이해했어. 또 전기 바이크의 시대가 왔잖아요. 배터리를 핸드폰 배터리 교환하듯이 고프로 배터리 교환하듯이 이렇게 배터리 교환하는데 여기 있을 난 좋은 점이 비니 중량 칠 수 있네. 아니 얘는 도대체 또 어디 가는 거야? 빨리 촬영해야 되는데. 바라봐. 아니 라리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비니 일로 와봐요. 비니 이게 시티라고 해서 어? 일로 와봐요 빨리. 아 이게 자꾸 무슨 시티라고 자꾸 하는 빨리. 거야? 시티랑 전혀 다른 바이크구만. 이 오토바이가 원래 시티가 맞고요. 전기차로 바꿔서 일렉트릭 시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델명을 이렇게 막 갖다 붙여도 되는 거야?
어, 근데 그러네. 왜 바꿨다고 치세요? 저희의 원래 오리지널 모델이 시티이기 때문에 그 시티 이름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일렉트릭 시티라고는 했는데, 원래 여기가 시티를 만들던 회사예요? 시티는 대림에서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원래 대림 오토바이고요. 21년도에 이름을 바꿨고 현재는 이제 DNA 모터스라는 회사명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시티가 전기 바이크로 나왔다고요, 여러분. 이거 그 많이들 기억하시는 게 시티 100, 시티 플러스, 시티 에이스까지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왜? 너무 많이 보급됐거든. 근데 그 시티를 계승한 전기 스쿠터라는 거잖아. 이게 있어요. 이 스마트 키. 이거 주행 가는 거리가 어떻게 돼요? 주행 가는 거리는 60km 정도 1회 충전 시에 가능한데, 저희가 옆에 보시면 이 스테이션이 있어요. KT 공중전화 부스라든가 저희가 각 지점마다 설치를 해놔서 배터리를 교환하면 됩니다. 모터 시스템이 현대자동차의 모터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파워트레인이라고 그 구동 모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만드는 현대자동차 계열사가 있어요. 네. 거기서 만든 전기 이륜차 전용 모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한번 소리 들어봐야죠. 어, 뭐야, 유령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한 네 가지 정도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 소리? 요런 소리가 있고요. 이게 더 난 것 같기도 하고. 네 번째 소리? 아, 요거는 무음이라고요. 바퀴 돌아가는 소리만 나네요. 비니님 계시나요, 비니님? 택시 왔습니다. 이런다라는 거죠. 그치, 우체국 집배원분들이 많이 시티를 타고 계세요. 어쨌든 그것도 물론 연비도 좋고 뭐 내연기관이지만 앞으로 이제 이 전기 시티 바이크로 바뀔 거다라는 네. 거죠. 오, 비니, 나 요것도 나 타보고 싶어. 저속 전동차라고 해요. 이제 어르신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타시면 되는데, 이름이 이 편한 비, 이 편한 바이크 줄임말인 것 같아요. 이 편한 세상, 그 아파트. 어, 그것도 대림 건데? 아, 오른쪽을 당기면은 이렇게 쑥 가고, 왼쪽을 당기면은 이렇게 쑥 후진이 되는데, 후진할 때도 소리가 이렇게 나요. 토끼 모드, 거북이 모드가 있어요. 빈님은 토끼가 좋아요, 거북이가 좋아요? 빠른 게 좋지. 토끼가 좋아요? 난 거북이가 좋아. 그래서 거북이 모드를 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요 정도 속도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한번 진짜 토끼 모드 한번 해볼까? 오, 뭐야, 빨라. 아, 나 거북이가 좋다. 클락션도 너무 귀엽지? 안녕히 계세요. 거북이 모드 너무 좋다. 어, 이 편한 비. 아, 역시. 아니, 잠깐만, 어디까지 가? 라린님! 비니님, 우리 또 다른 거 보러 가요. 어, 여기 백셀이 있네? 백셀은 건전지 회사 아니야? 어, 진짜 건전지가 있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셀은 건전지 만드는 회사 아닌가요? 어, 예, 건전지도 만들고 오토바이랑 전기 자전거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역시 건전지 하면 백셀이네. 여기 들어가진 않잖아요. 네. 어떤 게 들어가는 거죠? 이쪽에 자전거, 그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입니다. 어, 근데 이렇게 길다란 봉처럼 생긴 게, 요거는 그 시트 포스트라고. 네. 안장에 들어가는 자전거 배터리구나. 아, 그럼 요렇게 들어가면은 배터리가 티도 안 나고 오히려 괜찮겠네요. 요렇게 예쁘게 생긴 건전지는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건가요? 아, 이거는 건전지가 아니고 2차 네. 전지라고, 요런 거를 연결해서 만든 게 요런 팩들이. 이게 셀들이 요 팩 안에 들어가면 이제 배터리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 똑똑하죠? 네. 아, 여기 전동 스쿠터에 혹시 100셀 배터리가 들어가 있나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시트 아래쪽에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50km 이상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힘든가요? 그 이상 하려면 이제 네. 배터리 크기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요 크기에서 최대한 출력을 낼 수 있는 게 한 그 정도, 50에서 70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바이크, 전기차에서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화재 위험성이잖아요. 백셀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아무래도 저희가 그거를 안전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안에는 BMS라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보드가 장착되어 있어서 그 어떤 온도가 올라가거나 전압이 안 맞으면은 자동적으로 그 보드 시스템에서 안전 장치를 가동시켜서 불이 안 나게 하는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 리모컨이 안 나오거든요. 네.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네, 그거 네. 가져가시면. 아, 진짜로? 좀 더 가져가셔도 돼요. 어, 왔어? 나 리모컨 안 나왔었는데. 가져가셔도 됩니다. 어? 네, 지금까지 혁신적인 미래의 모빌리티가 가득가득 모여있는 영광 이모빌리티 엑스포 구경을 마쳤는데요. 진짜 너무 많은 부스가 있고 너무 많은 모빌리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 구경을 못했어요. 여기 오시면은 체험도 할 수 있고 뭐 볼거리, 연예인분
분들도 막 오시더라고요. 영광 대마 자동차 산업단지에 오셔서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구경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행사는 2023년 10월 9일까지 하니까 많이 많이 놀러오시고 영광 굴비도 드시고 즐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